걱정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 제주도에 가서 주유소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주소를 하는데 거기서 한 친구가 저한테 야 창호가 나 정웅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순간 딱 그러는 게 있잖아요. 어떤 단어 하나로 어떤 향기 하나로 과거로 순간 확 하고 이동하는 경험 여성분들 해보셨죠? 네. 지하철 들어가는데 낯선 남자에게 그의 향이 나면서 지금 남편 이색 미워지면서 이색이가 미워지면서 이색 미워지면서 아 이제 다음 주에 이혼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순간 한 40년 전으로 저를 휙 하고 데려다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국민학교 때 동창인 양정웅이라는 친구인데 양정웅은 어떤 친구였냐면 공부 잘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운동 잘하고 그리고 2층 양옥집 제주도에 대문에 초인종 있고 사각으로 된 거 부자들 네, 부자들 우리 집은 그 저기 경계에다가 병 깨가지고 거꾸로 박아가지고 밑에 개조심이라고 써 있고 정웅이는 어머니가 선생님이었는데 그때는 교육자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응, 이건 나이 잡순 분들이에요. 교육자 집안이라는 이 단어를 아는 분들은 나이 잡순 분들이잖아요. 저희 집은 이제 예술가 집안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예술을 저희 집은 예술가 집안, 그쪽은 교육자 집안. 비교가 많이 돼. 극과 극 대척점에 서 있는 집안이네요. 네네, 저 자존심 싸가지고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크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쟤네 집은 부잣집이고 우리 집은 가난하네. 어? 쟤네 엄마 아빠는 사이가 좋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많이 싸우네. 근데 이 다른 것에 대해서 부모가 지혜롭게 얘기를 해주거나 어른들이 지혜롭게 얘기를 해주지 못하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편이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끼리 놀고 가난한 애들은 가난한 애들끼리 놀고 서로 다르면 친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 정웅이는 퍼펙트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옷도 되게 좋은 거 입고 다니고 귀에다가 바이스 와. 저는 엄마한테 이렇게 사달라고 그랬더니 빕새가 황새 걸음 걸으면 가랑구 찢어진다고 엄마가 X 사주시더라고요. 프로 맞아. 프로 X 말고 그냥 X 있거든요. 프로 X는 두 줄에서 이렇게 된 거고 X는 그냥 이게 한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 항상 열등감 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눈치 많이 보고 아 정웅이 같은 애는 너무 나하고는 넘사벽이다. 근데 그 정웅이가 저를 그렇게 환영해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창호가 우리 그때 학교 같이 다녔던 것도 기억나지?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야, 제가 속으로 내가 너랑 친했다고? 아, 내가 너랑 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아무리 조합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동안 봉암 주유소를 몇 번 다니면서 느꼈어요. 얘가 내가 뭐 TV 나오고 이래서 막 이렇게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우리가 그 관계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기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 상처의 프레임으로만 세상을 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너무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아 나는 내 열등감으로만 세상을 봤구나. 난 내 상처로만 세상을 봤구나. 아 얘는 그러지 않았네. 근데 그때는 그게 저희의 전부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삶을 포기하고 싶고 막 죽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거 조금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그래서 한 번만 보여질 수 있는 여유가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너무너무 숨기고 싶고 그랬던 우리의 그 사연들이 그 사람의 미션이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나중에 누군가의 좋은 다리가 될 때까지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견뎠으면 좋겠어요. 네. 영경환 씨도 제가 듣기로는 그 김구라 씨한테 김창옥 선생 강연을 알게 됐다. 아, 저는 원래 우리 저 선생님을 힘들 때마다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서 많이 보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김구라한테 김창옥 선생님을 얘기를 했더니 구라가 잘 알아. 잘 알아. 너가 어떻게 알아?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김구라 씨가 전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잘 안 되는 거야. 갖고 내 고민과 상담을 오늘 다 해결받을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어저께 그저께 구라랑 통화를 했는데 쟤도 힘들어. 쟤도 힘들어. 그러는 거야. 진짜 김구라 씨한테 물어본 거 맞네요. 지금 화법이 딱 김구라 씨 화법이에요. 걔도 힘들어. 야, 걔도 힘들어. 내가 뭘 힘들어. 나 소통왕이야. 당신 정자왕이야. 나 소통왕이야. 김구라 정자왕, 김정생 소통왕. 왕들이 모였다. 난 난자왕인데. 아니, 그러니까. 난자왕. 이거 누구예요? 아니야, 미안합니다.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영경환 씨는 요즘 뭐 홈쇼핑 틀면 뭐 다 나오잖아요. 근데 몸이 진짜 재테크라고 할 만큼 돈을 긁어 모으신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방송 스케줄이 몇 개 정도 이거 참 되는지. 재밌는 주제네요. 네, 그리고 다들 지금 너무 궁금하시는 게 영경환 씨 연봉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지금 뭐 80억이란 얘기도 있고 네? 70억이란 얘기도 있고 파리로 전봇대 때 들이받고 또 파리 매장 가서 그냥 슈퍼에서 담배 사듯이 이렇게 막 사고 뭐 별 소문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가짜 뉴스가 많아요. 제가 1년에 그렇게 뭐 50억, 60억, 70억을 벌면 난 여기 안 앉아있어. 내가 뭐 왜 여기, 나 지금 출연료 받으러 나왔어요. 아, 진짜로. 아니, 그래요? 이제. 아니, 예전에 그 정말 그 개그맨 시절에 일 없을 때에 비해서는 수입이 정말 많아졌는데 저는 늘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1993년도에 공채 SBS 2기로 김구라랑 저랑 한 팀으로 시험을 봤는데 200대 1을 뚫고 붙었어요. 붙었는데 나를 왜 뽑은 거야? 쓰지도 않을 건데. 뽑아놓고 안 쓰는 게 제일 나빠. 맞아. 가져놓는 거잖아요. 맞아. 아니 안 뽑았으면. 묶어놓고 안 써. 딴 데서도 못하게.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라는 인터넷으로 욕을 하러 갔습니다. 맞아.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리포터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제가 리포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개그맨으로 시험을 붙었는데 리포터를 보내니까 내가 하려고 시작했던 분야가 아니니까 나를 왜 뽑았지? 안 쓸 건데. 자존심도 자존감도 자꾸 내려가고. 그래서 그 당시 신인 때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재미가 없었죠. 개그맨으로 시험을 봤는데. 웃기질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강연자? 한 번도 생각, 저는 성악을 전공했고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되고 싶었죠. 그렇지만 결국 이렇게 무대에서 주댕이를 까게 된 거예요. 저 이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주둥이. 입으로 하는 직업은 맞네요. 그래, 같은 주둥이를 쓰니까 그래도. 아름답게 포장하시네요. 같은 주댕이다 그래도. 갓주. 야 정말. 갓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주댕이다.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꽤 오랜 시간 제가 강의가 잘 돼도 유학 갔다 와서 학교에 출강하는 후배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나도 유학도 갔다 오고.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말하려고 성악한 건 아닌데. 이 생각이 저는 꽤 오래 가더라고요. 일이 좀 잘 되고 나서도.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다 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의 뜻대로 됐다면 지금의 남편과는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맞아요? 아니. 혼잣말을 마이크 혼잣말! 마이크가 켜졌는데 혼잣말을 그렇게... 근데 또 놀라운 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 못한 게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다 그냥 그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나 이 사람이랑 결혼 못했어.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이 일이었는데 난 그거에 못해서 결국 다른 일 하는 거야. 난 루저야. 아니면 내가 아무리 내 후배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도 쟤네는 계속 성악하고 나는 또 다른 일 하고 있네. 아 진짜. 이렇게.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데 15년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자기의 가치평가를 자기의 성과로 해서 그랬나 봐요. 내가 성과를 꼭 내야만 나는 가치가 있어. 주가가 올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였어. 근데 그걸 못했으니 내 인생은 사회심리학에서는 그런 마음의 현상을 나갈이라고 하거든요. 낙화라고 하겠습니다. 낙화의 끝은 열매의 시작이다. 만약에 제가 그 15년 전에 저를 만난다면 야 창우가 네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그걸로 너 꽃 못 피우고 열매 못 맺었어도 넌 나무다. 꼭 꽃을 맺고 열매를 맺어야 나무가 아니다. 넌 이미 나무다. 그리고 꽃이 떨어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제가 얘기하고도 놀랍네요. 최근에 자존심의 꽃이 떨어진 분이 계시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생기려고 그러는 걸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 안엔 뭐가 있습니까? C. 한 개의 사과 안에는 몇 개의 씨가 있지만 그 씨앗 안에 몇 개의 사과가 있을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많대요. 제가 얘기하고도 놀랍네요. 역시 저의 주댕이는 살아있다. 노래 안 하기를 다행이다. 아니 근데 염경환 씨는 근데 루머가 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루머가 네. 좀 있어요. 염경환 씨 루머가 있어요. 돈을 막 300억씩 이제 버시니까. 아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맛있는 소스여가지고. 이제 자꾸 영혼의 동반자죠. 아내분하고 딴살림을 차리셨다는 얘기가 해명을 별거는 좀 별거는 맞아요. 별거는 맞아요. 별거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따로 사는 건 맞는데 멀리 안 갔어요. 위층에 살아요. 위층에. 위층에. 예, 네, 왜냐면 돈이 많아. 돈이 많으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저 그게 아니라 제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예, 네, 모시고 사는데 저하고 아내가 있고 은유리 운우 아들 둘이 있고 장인 장모님까지 이제 여섯 명인데 그리고 이제 홈쇼핑은 샘플이 먹는 거, 입는 거, 뭐 쓰는 거를 내가 다 받아서 해보고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아, 둘 데가 없어. 아, 진짜 많아. 써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는 못 버리시는 분처럼 문 딱 열면 막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내가 나가자. 사무실 겸 위로 올라가고 근데 이제 혼자 가긴 제가 조금 그러니까 누가 나랑 같이 갈래요? 그랬더니 장인 어른이 날씨! 나야! 나! 날씨! 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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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간절한 그 장인 어른의 그런 얼굴을 처음 봤어요. 나를 꼭 데리고 가달라. 날 저는... 도와주게! 날 구해주게 사위!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하고 위에 같이 주거를 옮겼고 아래층은 이제 아내와 장모님이 아이들과 살고 그래서 저는 장인어른이 아니라 아 나의 소울메이트다. 진짜 이상형을 찾으셨네. 진짜 이상형을 거기서 찾으셨네. 편한 게 없어요. 그게 얼마나 편하냐면 남자 둘이 있으니까 올여름 유난히 더웠잖아요. 저희는 다 팬티로 다녔습니다. 너무 행복해. 네. 아 지금 얼굴이 너무 행복해요. 얼굴이 진짜 빛이 나네. 네. 왜냐면은 뭐 하지 말라는 거 없지. 네. 서로 코도 잘 맞지. 그리고 와이프 보고 싶으면은 약속해서 만나거든요. 어디로 나오라고 동네에 양꼬치 잘하는 데 있어요. 지금 저를 포함한 이 안에 약간 로망이 되는 주거 형태가 아닌가 싶은 다들 느낌도 좀 있어요. 약간 씩 웃으시면서 아니 왜냐면 다들 약간 씩 웃으시면서 왜냐면 패턴이 있으니까 본인의 패턴이 완벽하세요. 근데 이곳을 찾아오셨다는 이유는 그 생활 도중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그게 어떤 문제일까? 저희는 살 때 전혀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남들이 이런 얘기를 슬슬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부가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주변에서 그래도 부부가 한 집에 있어야지. 그렇게 자꾸 따로 있어 버릇하면 안 좋다. 근데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크기나 모양은 부부가 한 이불에서 자고 그 한 침대에서 자고 한 방에서 자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과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예쁜 모양, 굵은 사이즈. 근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과일을 찾게 되는 건 뭐 때문에 찾습니까? 맛이 있어야 찾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가정의 핵심은 뭘까요? 모양도 좋고 맛도 좋으면 좋죠. 근데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꼽으라면 맛을 꼽으라고 추천하고 싶거든요. 핵심은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채우면 좋지만 그게 지금 우리의 특성상 어렵다면 저는 현명하게 그 맛을 선택하셨다고 보거든요. 가정의 맛. 네. 아 그러면 대부분의 부부가 막 집에 가면 막 뭐 여보 막 오늘 하루 어땠어? 뭐 그러면 똑바로 말해. 뭔 일이야? 빨리 말해. 그냥 돌리지 말고. 빨리 말해. 그냥 돌리지 말고. 아니 그렇게 되는 집이 제가 보기엔 70% 이상 될걸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하고 뭐 같이 이렇게 뭐 양꼬치 집에서 아까 뭐 그러면 만나기로 약속해서 맛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본질이니까. 모양보다는. 전 너무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기억한다. 안녕하세요. 김창욱입니다. 걱정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살아있습니다. 역시 저의 주댕이는 살아있다.